예, 반갑습니다. KBS 한민족 방송, 우리 남상민양창이 진행하고 있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전통사랑 이웃사촌 코너에 출연해주신 반갑습니다, 이은희 시인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박상호 선생님 문화에서 공부하신 지가 오래되셨죠? 그럼요. 이제 횟수로 9년 지났어요. 이야, 세상에, 아이고. 10년 세월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문가로 우리 이렇게 대접해드리는 그런 게 있대요. 뭐 어떤 분야 하나를 10년을 하면은. 여기서는 10년은 아주 죄송입니다. 40년 선배도 있고, 여기 그렇게요. 스님께서 47년을 하셨으니까, 아, 네, 30년, 40년 선배가 많이 있어요. 네. 저는 아직 우리 예수님. 저 이은희 시인께서는 지금 시인일 뿐만 아니라 또 그 학구열이 높으셔가지고 지금도 논문 다 써서 제출해서 지금 아마 이제 심사 결과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죠. 이번 학기가 이제 마지막 학기라서, 네. 이번 학기 졸업이에요. 그래요, 너무 그래요. 넘어가고. 이번 주제는 어떤 주제로 쓰셨던가요, 제가 이제 흰머리를, 소지를 하는 사람이 흰머리를 가지고 논문을 쓴 사람이 없어서, 이제 보통 국문학을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흰머리 작가 논문이 많이 나와 있는데, 보통 전혀 다른 분야의 장래 분들이 흰머리를 가지고 박사 논문도 썼고 석사 논문도 써서, 이번 제가 이제 흰머리 작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이제 논문을 쓴게 없으니까, 제가 그런 논문들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그 아쉬운 점들을 다시 꼬집어서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실제 소리에 접한 세월이 벌써 그렇게 오래됐고요. 10년 가까이 이제 이제 돼가고. 흰머리만 10년인데, 그 전에도 조금 했었겠죠? 그럼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전에 실기를 거치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이론으로 접근했던 거다고, 실제 소리를 10년을 불러보신 분이 이제 연구하시는 거다고, 그 약간의 차별이라고 하면 어떤 차이점들이 좀 장점들이 있을까요? 장점이 많죠. 그분들은 이제 소리를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서로 내려온 것들을 자기네들이 이제 참조를 했고, 그리고 LP판이나 옛날에 이제 나왔던 방송분의 것을 가지고 보통 체부를 해서 논문을 썼는데, 이제 실기자로서 이제 연구를 한 것은, 실기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통 이제 문헌 참조를 했거나, LP판이나 그전에 방송분의 것을 이제 보통 참고로 해서 논문을 쓰거나 도서관의 것을 가지고 와서 쓰는데, 저도 그런 것도 물론 제가 참고를 하지만, 제 직접 스님에게 또 듣고, 스님에게 배운 소리를 또 바탕으로 해서 논문을 하다 보니까, 흰머리 작가 교과서를 만들고 싶은 그런 선생님에게, 이제 선생님하고 함께 공동저자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아유, 축하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또 연구까지 하셔가지고 이제 마침내 박상욱 선생님의 흰머리 작가 교과서 이제 현찬 작업까지 교과서에 구상하시다니. 실리게 되기를 바라야겠죠? 네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옆에서 또좀 봤을 때 흰머리 작가 쪽그 체보는 어느 정도쯤이나 좀그 진행이 돼 있나요? 스님께서 책을 다 해놓으신 상태예요. 이미 스님께서 스님 책, 우리가 배우는 책에 이미 오선보로 되어 오선보로 다 체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로 이번 연구했을 때 중점적으로 많이 좀 분석에 들어가거나 많이 연구에 들어갔던 그 분야 그쪽은 어떤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셨나요, 이번에? 최고를 논문에서요.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으니, 관현악으로도 저희 흰머리 작가가 연주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슬 부분이 옛날에 설중매나 그 전에 있던 그런 사슬이 이창배 선생님에게 넘어오면서 그 변화된 사슬이 변화된 그런 것들을 지금 거의 다 체보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시인으로서 우리 흰머리 작가 쪽에 10년 세월 해오시면서 이제 소회가 좀 남다르실 거예요. 네, 어떻습니까? 이제 논문도 완성이 다 되셨고 또 10년을 바라보는 지금에서 흰머리 작가
예,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세계였는지. 네, 휴모리 작가를 제가 선택을 한 것이 가끔 후회가 되기도 하지만 지금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대중적으로 워낙 인기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소리를 하면서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보통 국악 대회전을 한다고 하면 경기 작가 쪽, 전소리 쪽. 그런데 경기 지방의 전문 소리가 시비 작가와 선소리와 희모리 작가가 분명했는데 그 중에서 유독이 희모리 작가가 소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럴 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이걸 하필 해가지고 이렇게 힘이 되나도 하지만 지금 누군가라도 해서 이 희모리 작가가 아무래도 명맥은 전승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기를 잘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은희 시인께서 이제 학위 논문도 끝나시고 그러면 또 이제 강좌 나가시고 강의 나가시기 이제 더 바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이제 소견입니다만은 어떤 그 새로운 희모리 사설도 좀 선생님이랑 같이 만들어서 희모리 작가의 이야기를 좀 늘려나가는 방향은 어떨까요? 현재 갖고 있는 선생님께서 이제 구상하고 계시는 게 또 계시지만 또 제가 또 선생님께 독려하고 싶은 것은 다른 분들이 이미 희모리를 가지고 여러 방향으로 지금 공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단 타령으로 선글라스를 끼고 아이들이 막 발춤을 추고 그런 거 있는데 다른 팀들이 먼저 그런 선수를 찍다기보다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선생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그런 분들을 그런 것들을 빨리 이제 세상에 보이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정작 우리 박상욱 선생님 쪽에서 진중하게 좋은 사설과 좋은 소리로 선을 보여야 될 부분들을 이제 아주 날탕패 같은 분들이 그냥 튀어나와가지고 그걸 아주 그렇게 싸구려로 그렇게 격을 속이 상합니다.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시면 저희들이 좀 속이 상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생각하면서 좀 그런 걸 보고 거기에다가 그렇게 선글라스 끼고 나와서 뚱땅거리고 붕붕 뜨고 그런 패거리들한테 잘한다고 시부하고 그렇게 같이 하고 그런 모습도 좀 좋아 보이진 않고 그래요. 좀 그러기는 하긴 뭐 감사합니다만 조금 저희들의 의중이 조금 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본가에서 했으면 하는 일을 저기 이제 아주 아주 사촌네 뭐 원사촌네들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저희들 로중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우리 저기 이은희님 이제 시인으로서 작품집도 어떤가요? 이제 요 근자에 지금 어떠신가요? 예전에도 잘 시 낭송도 듣고 그랬습니다만 소리를 하느라고 제 메모만 하고 있는 중이고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정리를 해서 제가 아마 책을 다시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우리 여기 동대문 바로 그 인접해 있는 우리 이쪽에 박상욱 선생님 연구소에서 공부하고 계신 그런 도반들이 꽤 되실 텐데 도반들 동호회 활동은 좀 어떻습니까? 좀 예전에 비해서는. 저희 선배님들은 선생님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뭐 보유자가 되신 분이 벌써 몇 분이나 되시고 또 벌써 이수자가 14명 정도 배출을 했습니다. 또 지금 또 전수자들이 한 20명 계시니까 이제 또 선생님께서 제자들도 저도 이제 이수를 받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예. 이수자가 된 지가 4년째 됐습니다. 네. 우리 그 이번에 그 학위도 아주 좋은 심사 결과로 우리 아주 이제 이은희 박사님으로 한번 또 이렇게 인터뷰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수 받으셔서 이제는 이제 전문 소리꾼의 길로 들어가신 모습도 저희들이 또 취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세 공수 고화 잡색 땅물 당춘 거래시 동경천이며 남경천 동양천이며 서양천이라 동서양 거래시의 진속 목석 보석천 꼬물 신물 비단천 송금대단 둥비단 오롱축백 축대단 심면 좋은 남색단 눈이 많은 만화단 일락서산 석양탄이요 소화신령 모초단이라 청천을백 남색단 무문영초숙소단 월문영초대화단 보본단 영초단 대화나단 여의단 오색비단 채색단 채색비단 오색단이라 조한나 외한나 모시한나 명조한나 당한나 인조한나 삼조조한나 등물이며 자명주 우명주 정명주 진명주 알명주 세명주 대주 포주 합사주 분주 수주 알랑주 언주 생주 삼동주 남방사주 자원주 빛이 고운 팔랑주 색이 좋은 신양주 유문수주 가계주 젊은 비단 생팔주요 늙은 비단 노방주라 여의갑사 조갑사 중국갑사 단갑사 청왕적배구세기소 시멘저원양대문 봉호사며 세양사 길상사 여의사 도리부부갑사 방생초진나사 원나사며 원조사 별문간사 중간사 모사교사 올라사 비사주사 늑동사 진공단 목공단 진구초 목공초 진숙소 목숙소 진법단 목법단 진교직 목교직 모직나직 사등직 당목 강목 옥당목 일목 진목 서양목 봉목 세목 층수목 흑당목 풍당목 몽구목 양다리 양마오전 주람포 외진갑진 목나징이라 초산벽동 칠승포 희천강계 육승포 영원덕층 오승포 양등민상 중세포 길주맹층 세북포 해릉종승 상부포 춘포도포 생당포 전라해남해상포 경상도 안동포 대문소문 강문포 시정하다 은하포 쓰기 좋은 생학포 생명구원 생문포 너비파랑학포 척수길다 대갈포 빛이 곱다 제초리 충수나온 소주포 한수내려온 천진포 시가성근학내보라 득득한 세반저 한산모시 세경저 조선모시 반도저 동양저 서양저 하절천의 해동저라 남인간에 사용한 진통명도리모자 외울만동당사금 호박풍장산호동구 기양좌각금강 동피휘양냠바유 양피배자작등거리 조끼팔배저쪼리 괴자전복지타기 도복장애중치막 양봉당 두루주머니 주홍당사불매띠 직구리 팔사당 팔사 24사티 소리며 한포요대구매기 오동금병 대모장도 학술안경시계 경고 여인간에 사용한 머리에 도는 월자동물 비녀서강 반댕기 칠보단장 화관이며 노지용상어상물과 손에 도는 지완반지가랑지 머리에 차는 치통땜을 노리개며 해주자주 진자주 평양자주 가자주 월분용 진하청 지추보라 밤보라 구슬옥색 년옥색 청천월백 송화색 회색 은색 운황색 청색 자색 지망색에 물색이 좋아 쫓아오고 물건이 좋아 따라온다
인필이 저와 쫓아오며 천정만물 거래시에 현책 없이 따라들어 세부년심 해를 묻고 일구월심 절을 묻고 자시정 잠겨있어 상방문정 빗세보고 중방문정 애워보고 하방문정 바라보고 목강목강 숨어보며 틈틈장장 끼워보며 대문소문 빗세보고 안들박들 나들며 지붕마루 넘나들며 목자동기 서자동기 기가리 자심하고 초기가 목심하여 기다리고 바라던기 야반 삼경 조요한데 문틈으로 넘나든지 일락서산 저 문날에 지체 말고 가급